제가 이제 국악을 하다 보면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거나 아니면은 그런 예술인들 일자리 같은 거를 많이 검색을 해보는데, 확실히 시각장애인들보다는 발달장애인분들 위주의 그런 예술단? 직장?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좀 시각장애인분들도 좀 더 다양한 직장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네, 그런 미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장애 예술인들이 무슨 공연을 한다거나 했을 때 꼭 좀 티켓을 구매해서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다. 나는 어떤 장애 예술인이 참 좋다 하는 자기의 좀 팬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어요. 팬덤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이 예술은 관객이 없지는 아무것도 움직여지질 않거든요. 제도가 아무리 마련이 된다 하더라도 관객이 또 구독자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. 저는 26살 발달장애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고요. 사회적으로 성년이 되면 대학을 졸업을 하고 본인들이 취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있는데, 발달장애인에게는 교육도 요원하지만 취업으로 이어지는 친구들도 거의 드물어요. 제가 느끼기에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져야 하고, 그리고 이들을 위한 일자리도 좀 발굴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. 우리가 비장애인처럼 발달장애인들도 다양한 개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이분들이 좋아하고 원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러려면 그럴 기회가 주어져야겠죠. 고등학교에서 아니면 전공과로 이어지면서 직업 전환 교육들이 좀 이루어지고, 사회적으로도 이들을 위한 직업들이 좀 발굴이 되고, 그리고 사회 안에서도 발달장애인을 고용할 때 어떤 생산성이나 효율성의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가치, 그다음에 정의의 가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, 그다음에 기업하시는 분들도 사회적으로 기업이 사회에 공헌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. 그러면 능력 있는 우리가 청년들만 고용할 게 아니라 발달장애인 청년들도 고용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학교에서 직업전환 교육을 해내는 거, 정부는 공공의 일자리를 마련해서 기업이 소화하지 못하는 중증의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발굴하고 이들을 고용해야 할 것이고요. 기업은 기업의 윤리에 맞게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. 주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의원 신정훈입니다.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,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재작년 여름 어떤 한 청년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어른들이 모였습니다. 사실 그 청년은 자립준비 청년이었는데요. 자기 삶을 비관해서 자살을 했던 이야기였습니다.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? 사실 옛날에는 그 저희가 보육원이라고 하고요, 아동보호시설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보호 종료가 된 아동들이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는데요.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은 아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, 사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사회가 조금 더 끈끈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이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. 그 과정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의 커뮤니티가 참 중요하다고 느꼈는데요. 사실 자립준비 청년들은 본인이 보호 종료 아동이다, 그리고 나쁜 말로 하면 옛날에 고아다라고 하면서 숨기에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실제 당사자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조 모임도 하고 실제로의 문제점들을 공유하면서 해결해 나가기도 하는데요. 그 커뮤니티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.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울이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요. 현재 약 한 30명에 40명 정도 실제 당사자들이 모여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. 이 친구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앞으로 계속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꾸준히 마련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시각입니다.
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냥 너무 당연하게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로서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이 아이들과 함께 나가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